호텔 인터블고 원주위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김준태 선수와 조명호 선수, 또 대한민국의 당구를 이끌어갈 두 선수의 조별리그 경기, 이번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허혜룡 해설위원과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김준태와 조명호, 사실 김행직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들인데, 또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이 두 선수 다 뭐 이제 세계적인 클래스로 성장을 했고, 이 상위 라운드에서 끊임없이 이제 평생의 라이벌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숙명의 라이벌 전이죠. 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도 이제 김준태 선수가 현재 16위, 조명호 선수가 이제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수직 상승해서 12위에 올라와 있고, 네, 나이도 이제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야, 지금 5명의 한국 선수가 지금 나란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경기수 차이가 문제가 있고요. 야스퍼스가 현재 3승, 페드로 피에드레모에나 선수가 2승 1무로 현재 선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5명 선수 가운데 지금 3선수 혹은 4선수 정도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네. 두 선수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제 페드로 선수와 트란탄 뚱엔 선수보다 이제 밀어내고 이제 한국 선수가 한 3-4명까지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황봉주 선수도 현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순위가 이제 4위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 순위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경기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조명호 선수가 현재 에버리지가 1.9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리를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아직 2무로 또 순위권에서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다소간의 좀 오류, 경기 진행에서의 좀 범실이 발생을 하면서 조명호 선수가 흔들릴 법도 했던 상황, 그러나 또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무승부로 또 3세트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반면에 김준태 선수는 이번 팀 챌린지에서 또 팀장을 맡아서 좋은 성적을 이끌었고, 김광현 선수 상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페드로 피아드라부에나에게 2-0으로 패배를 하면서 지금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해진 이번 경기인데, 두 선수의 맞대결이 또 외나무다리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참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번 시합 역시 좋은 컨디션을 기대했는데, 진짜 불의에 지금 이제 두 번의 2무를 기록하면서 1승이 간절한 조명호 선수입니다. 자, 김준태와 조명호 선수의 경기, 이제 두 선수의 뱅킹과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20대 선수 두 명이 이제 세계 랭킹 10위권의 선수를 두 명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네. 대단한 거죠. 두 선수의 최근 맞대결은 이제 또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조명호 선수가 김준태 선수를 꺾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조명호 선수가 이제 장난 섞인 말로 6무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7무 하면 네.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언제쯤 조명호의 첫 승이 나올지. 자, 일단은 지금 빨간 공을 돌리지를 못하면서 초구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조명호 선수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이번 대회 아직까지 폼이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실수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에버리지가 1.9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경기에 때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좀 잘못 치는 것 같은데 1.9반, 좀 잘 치는 것 같은데 3.0이 넘어버리는 맞아요. 예.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득점 능력에 있어서는 뭐 유망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조명호 선수가 2득점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2점으로 출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짧은 시간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나의 득점 그리고 상대의 공에 대한 이런 걸어잠그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방 공격도 어느 정도 이제 맞지 않았을 때 세이프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그런 공격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명호 선수가 두 점과 함께 경기 출발. 이제 김준태 선수가 조명호가 건넨 공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두 선수가 이제 메탄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네. 메탄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체대까지 선후배 아, 사이고 그러네요. 예. 모든 게 이제 동일한 경로를 걷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야, 김준태 해결합니다. 사실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이제 월드컵 우승을 하냐 이런 관심도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월드컵 공동 이제 3위들은 이제 나란히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우승은 먼저 조명호 선수가 먼저 달성을 했죠. 모르긴 몰라도 김주태 선수도 뭐 의식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죠. 서로가 그렇죠. 서로를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경쟁자들이자 네. 라이벌들이죠. 지금 이 세계적인 대선수들을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앞으로 한 40년은 이 선수들이 이제 소위 말해 해먹어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속 득점. 자칫하면 이제 두명 중에 한 선수는 이제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명성 때문에. 예,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계속 2인자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두 선수가 그런 선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이두 선수와 함께 이번 시간대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행직이라는 또 거두가 네. 이또 젊은 선수들의 트로이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앞으로의 당국의 미래들입니다. 김진태 선수도 확실히 조명호 선수를 만나면 조금 더형 같은 느낌이 나요. 경기를 치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는 김진태 선수입니다. 자, 조명우의 수비를 뱅크샷으로 해결을 하고 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이었나요? 끌어내질 못한 건가요? 네,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힘있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다 보니까 스쿼트가 약간 발생을 했고 내공이 이제 끌리지 못한 상황이죠. 석점으로 출발하는 김준태. 두 선수가 지금 1승 1패 김준태, 2무승부 조명호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경기, 그리고 일단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가 이번 경기입니다. 길게 바깥 돌리기 마지막까지 회전이 퍼져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횡단으로 정확하게 뽑아내는 조명. 사실 불과 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자의 에버리지가 1.5한 6에서 7. 그 전으로 간다면 1.5. 그렇죠. 예. 오랜 옛날에 이제 뭐 레이몽드 클로망 선수 시절에는 1점 초반대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레이몽드 클로망 선수가 1.0대가 넘어가는 이제 시대를 열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선수들은 이제 2.0의 시대를 열기 직전입니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승자의 에버리지는 2.0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그렇죠. 이제 예. 연평균 에버리지가 아직 2.0이 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요. 참 다양한 경로의 공격들을 조명호 선수는 모두가 다 나의 이주 공격 루트다라고 예, 보여주듯이 지금도 리버스 공격 성공을 합니다.
뭐 조명 선수의 공격력은 감히 누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최고 중에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준태 선수를 조금 이번 대회에 조금 집중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클럽에서 나오던 이제 김준태 선수의 평균 에버리지가 한 1.78이었었는데 근래 1.9 이상으로 넘어간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김준태 선수의 실력 향상의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와, 득권 지금도 두께에서, 네. 참 쉬운 아름다운 공이네요. 라인을, 예, 만들어냈었죠. 들어가지 않아도 클래스를 느끼게 해주는 공격. 5대 3으로 이제 김준태의 두 번째 이닝. 나올 때마다 엎치락뒤치락이 예상이 되는 이번 세트입니다. 바깥 돌리기. 현재까지 두 선수가 지금 실수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얇은 두께에서 조금 예민하게 공략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스트로크를 믿고 두꺼운 두께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대 4 한점 차. 자, 빗겨치기 갑니다. 자, 이 복합횡단인가요? 빗겨치기 포크숏으로 가는 건가요? 끝까지 나오는가요? 끝까지 부드럽게, 아, 포쿠션까지, 네, 아, 넉넉하게 나오는군요. 나오는군요. 최대한 부드럽게 일목적공과 내공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집중을 해서 만들어냈죠. 이런 공들은 뭐 마냥 얇게 공략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얇게 공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이 예민해지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네,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득점을 이루어냈습니다. 짧게 직접 들어가는 공이죠. 붙어 있는 빨간 공을 향해 떨어뜨립니다. 방향 정확하군요. 다시 3연속 득점으로 역전하는 김준태. 저희가 이 시간제 이 매치를 기획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꿈꿔왔던 매치의 방향이 이런 거거든요. 나올 때마다 역전을 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떨어졌을 때 어떤 선수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이제 다른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현재까지 그런 양상으로 나올 때마다 역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 공을 끝까지 잘 돌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얇은 데 집중하면 짧아지는 공이죠. 코너 잘 돌았어요. 키스 없고요. 빨간 공을 향해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만 와. 닿지 않아요. 살짝 짧았습니다. 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약간 짧아지는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 이거 아쉽네요. 내공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테이블 상태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이 정도 라인이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예, 속도가 약간 부족했네요. 되돌아오기, 쓰리뱅크 맞지 오, 않았어요. 네. 조명호가 이 경기 첫 번째 공타를 기록합니다. 살짝 넘어가면서 빨간 공이 닿지 않았습니다. 큐를 살짝 들고 빨간 공을 끌어냅니다. 가볍게 끌어냈고 회전. 닿지 않아요. 김준태도 공타. 약간 테이블이 이제 회전이 많이 발생하면서 약간 길어지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오히려 살짝 짧게 빠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처음으로 이번 이닝 공타를 기록을 했고, 네 번째 이닝 조명호. 길게 뽑아내는데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연속 공타. 재밌는 조명호 선수, 상황이네요. 예. 네. 한 명은 짧게 빠뜨리고 계속해서 한 명은 살짝 길게 빠뜨리고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런 공의 진행을 보고 네. 의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다시 0점을 잡아가야겠죠. 김준태 이번은 길게 빠뜨립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플레이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모습은 이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선수의 구사하는 구질을 보면서 테이블을 계속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소위 우리가 이제 골프 칠 때 라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살짝 조심스럽게 두꺼운데요? 갔는데요. 안 네. 내려갑니다. 안 내려갔어요. 조금 속도가 느리고 내공이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투쿠션에서 역회전이 작용하고 못 내려간 이런 성향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두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타의 흐름으로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되돌아오기. 네, 무난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아, 또 선수가 이번 경기에 마치 뭐가 걸려 있는 것처럼 상당히 신중하고 치열한 대결이 1세트 현재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민한 두께죠. 잘 맞춰냈는데요. 짧게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김준태 선수가 워낙 자세가 낮다 보니까 이런 두께를 참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넣어치기로 갔어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살짝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시도를 했죠. 아, 틈이 있었군요. 예, 이런 정도는 이제 알아서 맞춰주면 좋은데요. 아, 여기까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 공간까지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면서 이 공간까지 고려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조명우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이 공이 앞서 이제 마지막에 윙리옹엔 선수가 놓쳤던 네. 그런 공인 거죠? 노란 공을 돌리면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세 번의 공타 이후에 바로 또 득점을 만들었고요. 조명우. 조명우도 안으로 돌리기 짧게. 다시 한 점 차. 아, 기선제압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1세트 아직까지 승부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전혀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2점을 치고 예, 약간은 어려운 공이 숙제가 와 있죠. 자, 정교해야 됩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인가요? 네, 길게 들어가죠. 회전. 자, 너무 밀렸군요.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 조명우 선수입니다. 8대 7, 여전히 한 점 뒤져 있는 조명우. 시원한 예비 퀴즈를 보여줍니다. 아, 직접 좁히면서 바깥 돌리기 득점. 내공과 일목적공의 방향성이 약간 역방향이어서 네, 강력한 스트로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네, 짧아지기 힘든 공이었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내공의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짧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김준태의 리드가 두 점으로 이어지고요. 남은 시간이 4분 아래로 떨어집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인데요. 완전히 길게 구사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힘은 있나요? 힘이 있나요? 힘이 있어요. 딱 맞게 닿았습니다. 간절하게 이제 쓰리쿠션으로 향하는 방향을 파악을 했던 김준태 선수,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3분인데 여기서 석점 정도를 더 한다면 김준태가 이제 시간을 다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와, 예, 멋진 곡선을 그려냅니다. 얇은 두께로 저 긴각을 저렇게 부드럽게 세워서 라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야, 상상하기 힘든 공이죠. 네. 자, 마지막 순간의 흐름을 휘어잡고 있는 김준태. 11대 7. 자, 지금도 공들이 다 떠있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공입니다. 자, 길게 5쿠션. 지금도 좋아요. 4연속 득점. 지금 여기서 공격권을 넘기면 김준태 선수는 조명우 선수에게 질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어요. 본인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고 시간을 조금씩 이제 평소 본인의 템포보다 템포를 살짝 늦춰가면서 공 하나하나에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있죠.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갑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좁아지는 공인데요. 좁아지는 공입니다. 이 공이 득점으로 가는군요. 5연속 득점. 참 김준태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 응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 조명우 선수를 네. 응원하는 팬들은 아, 시간아 제발 좀 멈춰라. 그렇죠. 준태야 그만 좀 쳐라. 시간이라는 건 똑같은 건데 네. 정말 이런 순간에 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겐 30초가 너무 길고 누구에겐 너무 짧고. 자, 이 공 들어가면 1세트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충분히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공이죠. 자, 내 공이 먼저 지나갑니다. 네, 네. 지나가면서 네. 득점 6점. 역시나 이런 단기전에서 말씀드리는 것, 타석에 들어서 있는 선수가 반드시 유리하다. 그 부분을 지금 김준태 선수가 이번 이닝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시간을 다 쓰면서 내 공의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과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1세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스핀으로 갔어요. 살짝은 득점 그렇지만 이 공은 득점이 되면 네. 끝납니다. 예, 너무 쉬운 득점이 공이라서, 되면 네. 1세트가 끝이 납니다. 김준태 선수도 참 확실히 성장을 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엎드려서 득점을 시도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시간을 활용을 다 하면서 안전하게 득점을 이루어냅니다. 초반 2점 석점씩 주고받았던 두 선수 공타도 나란히 주고받았었고요. 자, 그 이후에 깨어나는 과정에서 김준태의 하이런이 1세트를 장식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김준태 선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조명호 선수는 정말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2무 이후에 1패. 아, 조명호 선수의 성적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현재 성적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2세트도 초구가 김준태예요. 자, 길게 돌아서 4쿠션 득점 9점. 지금 뭐 1세트는 김준태 선수의 승리가 확정이 됐고요. 사실 이제 A조가 아, 너무 죽음의 조입니다. A조세요.
A조가 딩야스퍼스 있는 건뭐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 조마다 최상위 시드, 최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한두 명인데 지금 이제 A조에는 야스퍼스, 김준태, 조명우 이세 명이 사실은 입상 후보들이거든요. 네네. 몰려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 준우승자 황봉주 선수 걸려 있죠. 야. 거기다가 윙드란 단투 선수, 페드로, 와, 피에드 부에나 선수까지 이게 A조가 정말 죽음의 조입니다. 맞아요. 조명우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신하지 못하는 조가 이런 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오, 행운의 득점까지 아이러니 11점으로 늘어납니다. 뭐 마음이 편해졌을 때뭐 김준태 선수의 득점은 역은 엄청나죠. 김준태 선수의 클럽 평균 에버리지가 1.9를 넘어갑니다. 40점, 50점을 놓고 치는데 1.9를 넘는다는 것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일반인들이 1.0이 넘는 선수들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와, 정말 잘 친다는 느낌을 그 받고요. 소위 말하는 게임돌이 하는 네, 느낌이거든요. 1점 한 3, 4 이렇게 맞잖아요. 당구 신하고 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근데 2.0에 육박하는 선수하고 당구를 친다? 이거는 사실은 평생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이제 쇼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자, 1세트 6이닝에 김준태 선수의 하이런 11점이 남아있는 시간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준태가 조명우를 상대로 초구를 내줬습니다만, 그러나 후구에서 3.166의 에버리지와 함께 1세트를 장식을 합니다. 자, 이제 조명우 선수가 정말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는 이번 경기인데요. 과연 2세트에 어떤 경기로 조명우가 돌아오게 될지 잠시 후에 두 선수의 경기 2세트 만나봅니다.
김준태 선수의 11점 하이런이 1세트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조명우 선수가 1대0으로 뒤져 있는 상황. 2세트의 초구가 그런데 다시 김준태예요. 네, 지금 이제 초구에서 이제 이 정도 선수는 이제 3점 이상, 5점 이상 다득점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일단은 김준태 선수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자, 조명우 선수는 일단 김준태 선수의 초구 득점이 몇 점으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2세트에서 조명우 선수가 역시나 또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이 경기에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11점을 치고 나서 바로 상대가 공격도 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초구다. 김준태에게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아, 좋아요. 조금 약할까요? 아, 좀 약했군요. 초구를 이렇게 약간 이제 득점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퀄리티의 이 클래스의 선수들이 아니죠. 이 정도면 이제 일단은 실패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넘어가야죠. 어려운 상황. 자, 오픈 브릿지로 큐를 살짝 들어서. 일목적공을 살짝 보내면서 가야 되는데요. 자, 키스 와, 맞았고요. 네.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의미 있는 득점입니다. 지금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 일목적공이 두께를 썼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얇은 두께에서는 키스가 나기 때문에 그 두께 안에서도 내 공을 전진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잘 해냈어요. 지금 조명호 선수도 이제 초크를 쳐주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야, 이 당구의 신이 참 공평합니다. 쉽게 끝내게 두지 않아요. 원뱅 걸어치기 정말 부드러워야 됩니다. 정말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력이 회전력은 살아 있어요. 아, 부족하네. 흰 공을 구석에 박아놓고 김준태 선수 초구는 두 점만 득점을 합니다. 조명호 선수도 1세트 두 점만 득점을 했었는데요. 똑같네요. 예, 조명우도 바로 뱅크샷으로 2세트 첫 출발입니다. 직접 가는 3뱅크. 두꺼웠어요. 네. 지금 득점을 할 만한 공이었는데 살짝 두꺼웠습니다. 이쯤 되면 이 두 선수의 경기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보면 평생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예. 그런 선수가 돼야 되고 또 세계 랭킹 1, 2위로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해 나가고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장 단으로 내려보내면서 아, 오늘 김준태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매호 대전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선수도 조금 더 높은 세계 랭킹에서 끊임없이 정말 이제 멋진 승부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네. 자, 지금은 득점 이후에 공이 거의 붙었는데 심판이 붙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어렸을 때 스포츠 하면 이제 이만기가 이기냐? 아. 이봉걸이 이기냐? 항상 그런 얘기 가지고 네. 서로 이제 예, 친구들끼리 예. 했거든요. 지금도 경기 시작 전에도 우리 한장희 캐스트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이길 건지 물어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화제가 될 겁니다. 아, 오늘 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 네. 정말 이제 눈이 즐거운 경기입니다. 누가 이겨도 팬의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즐겁죠. 다만 여기서 지는 선수 본인은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선수들 자체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그게 다 이겨내야 돼 짐이죠. 아, 지금 저 김준태 선수가 득점이 네. 되지 않는 공도
살벌하게 넘겨줍니다.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의식하니까 나오는 이런 경기 양상인 거죠. 야, 이 두 선수의 경기에 지금 저희 중계석 앞에 이 젊은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다 앉아 있어요. 네. 코겔바워, 아이만, 알레시오 그리고 뭐 한지은, 장가현 선수도 와 있고요. 이 선수들에게 뭐 꿈 같은 선수도 있죠. 나이 차는 별로 안 나. 나도 이제 2, 3년 후면 이제 저렇게 돼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의 수비가 성공적으로 일단은 조명호 선수의 공타를 만들어낸 김준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들이 뭐 주니어 선수권 또 로잔 마스터즈가 올해부터는 또 유소년 대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또 친분을 다지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UMB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젊은 선수들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세대입니다. 예, 당국의 신세대들이고요. 자, 포쿠션 이후에 완벽합니다. 예, 김준태 선수의 기세가 무섭네요. 앞선 경기에서 이제 남자 선수들의 횡단샷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같은 횡단샷은 상당히 좀 볼맛이 나는 공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되면 일단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포쿠션이 파이브 쿠션까지도 득점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가 필수입니다. 자, 이적구 가레일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 오, 행운의 득점. 네. 났는데 또다시 행운의 득점. 조명호 선수는 지금 멘탈을 꽉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빨간 공이 건드리면 튕겨 나가게 마련인데. 네,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었죠. 6대 0.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짧게 떨어지는 공이 다시 한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야, 자신감이 붙었어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명호 선수가 이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김태 선수가 동기부여가 조금 더 세고 노력하는 바가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죠. 선수라면 사람들이 이제 조명호 선수를 막 연호하고 막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와 관심이 본인에게 가기를 더 많이 바랄 거예요. 아, 오늘 김준태 선수가 까다로운 공들 너무 쉽게 풀어내는데요. 원래 이런 선수입니다. 네. 그럼 평균 에버리지가 1.9가 넘는다니까요. 50점을 놓고 경기를 하는데 글로 평균 에버리지가 1.89가 넘는다. 이것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공격력, 경기력 하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명호 선수의 이 애석한 시간이 이제 8분이나 흘러갔고요. 야, 빨간 공도 이렇게 잘 빠져주는 상황에서 리버스 엔드가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행운이 빨간 공에선 나와줬는데 노란 공의 행운까지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네, 노란 공이 웬만하면 저 저각에서 리버스 엔드가 저렇게 살아나는 거는 김준태 선수의 샷 아니면 저 리버스 엔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각입니다. 저기 지금 저기까지 힘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회전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스트로크입니다. 자, 조명우의 반격. 짧아요. 와. 아직 2세트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조명우. 세 번의 공타. 그 와중에 지금 앞선 마지막 이닝부터 김준태 선수가 11점, 2점, 2점, 4점이거든요.
여담이긴 한데 조명호 선수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래도 힘들다고 보는데 조명호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선에서 떨어지면 이건 흥행에 좀 많은 타격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는 선수인데. 사건이에요. 네. 예. 자, 김준태 선수의 2세트 첫 공타가 나왔고요. 이번 첫 번째 라운드만 조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첫 번째 라운드만 잘 통과하면 본인의 기량을 또 언제든지 보여줄 겁니다. 조명호의 잔여 경기가 오늘 경기 포함하면 페드로 선수 남아 있고요. 김광현, 장가연 선수 남아 있고 또 야스퍼스가 남아 있습니다. 예, 뭐 3승 정도를 거두면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야스퍼 선수를 제외하고, 그렇지 나머지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게 문제죠. 이 그렇죠. 당구가 멘탈이 너무 중요한 스포츠인데, 내가 나머지 경기를 아무리 나보다 약한 선수라도 다 이겨야 된다? 아, 이건 좀 맞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조명호 선수는 이제 남은 건딱 하나입니다. 본인도 경력을 쌓고 멘탈적으로 성숙해지는 일만 남아 있거든요. 옆돌리기 대회전. 조명호 선수에게는 이제 실력적으로는 세계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이 벌써 검증이 돼 있고요. 이제 멘탈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안정화되는 일만 남아 있는 선수죠. 참 그런 선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명호 선수를 보다 당금질하고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네요. 편하게만큼은 이 선수가 이제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부드럽게 길게 비껴치는 공의 회전. 연속 석전.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이제 회전이 충분히 발생하도록, 그리고 일목적공이 내공과 가깝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타구를 해야지 훨씬 더 평소보다 더 힘을 빼고 더 간결하고, 예, 편하게 스트로크를 해야지 회전력이 오히려 더 발생을 하죠. 우리는 회전을 많이 주고 싶을 때 항상 더 강해지고 행동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네. 자, 완전히 짧게. 아, 빨간 공 컨트롤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4연속 득점. 이번 이닝 조명우에게는 큰 기회고 김준태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겠습니다. 8대 4. 횡단 득점. 이제 석점 차. 김준태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서 반드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트 결승감이 이제 초구가 또 조명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되돌아오기. 괜찮아요. 연속 6점. 두 선수 게임 재밌게 치네요. 김준태. 가만히 앉아서 조명호의 추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만치 김행식 선수의 실루엣도 보이네요. 왼손 대회전. 자, 더 길어져야겠죠? 네, 좋습니다. 7점. 이제 몰라요. 이 경기에 뭐두 선수의 당구 인생까지 투영해야 할 만큼의 스토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약간은 좀 이제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두 선수가 첫두 세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가, 예, 서로 이제 최고의 자리에서, 예, 최고의 라이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좀 투영되어 있죠. 네, 8대8 동점을 만드는 아, 조명우입니다. 네, 정말 한 이닝마다, 예, 서로가 더 낫다는 것을, 예, 보여주기 위해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한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더 보여주는 건 당구 팬들로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조명우가 더 보여줍니다. 8대0에서 9대8로 뒤집는 데 성공하는 조명우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제한시간이 있는 경기에서는 언제나 타석에 있는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걸 이번엔 조명우가 보여줍니다. 자, 조명우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가는 공, 10연속 득점. 한번 0점을 잡기 시작하고 득점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명우 선수가 가장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나치게 급하지 않아요. 네.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지금 계속 공격이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11점째. 참 두께가 참 좋네요. 아, 저 같으면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안전하게 칠 것 같은데, 아, 두께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내공이 저렇게 이제 길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조명호 선수의 이 탁월한 스트로크이죠. 김준태 선수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명호 선수는 뭐 지금 이제 등에 좀 땀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11점의 하이런입니다. 자, 안쪽으로 가나요? 쓰리 쿠션이에요. 쓰리 쿠션으로 봅니다. 조명호 이 공까지 해결합니다. 12점. 정말 까다로운 공인데요. 안으로 돌리기 되게 치는 와중에 가장 치기 싫어하는 공입니다. 네. 최후의 선택인 공인데요. 남은 시간 이제 3분 30초가량 차이가 넉 점이기 때문에 조명우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기에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바깥 돌리기 충분히 나옵니다. 내공이 살짝 밀리게 만들어야 되죠. 아, 코너에 안 걸렸어요. 12점. 살짝만 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리면서. 아, 예. 아, 정말 두 선수 경기 재밌게 합니다. 예, 조명호 선수로서는 좀 예. 아쉽죠. 지금 이제 점수 차이가 아직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크게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김준태 바로 한 점. 만회되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식었습니다. 김준태. 네, 참 상대 장타 이후에 나의 기회가 왔을 때 참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상대가 이제 몸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샷이 나갈 수 있도록 몸이 굳지 않게 본인의 루틴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3뱅크 샷. 와, 이 지금 여기까지 뽑아낼 수가 속도를 있나요? 살려서 나오는 약간 모자랐습니다. 조명우. 네. 아, 나오기 힘든 라인이었는데요. 내공이 출발해서 3가 이 조명우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거의 없는 공을 쳤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경기 모르겠습니다. 1분 50초. 김준태에겐 어쩌면 이번 세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넣으면 네. 첫 공만 풀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긴. 와. 야, 이걸 끌어내립니다, 김준태. 와, 이걸 밀리는 리버스가 아니라 힘으로 저 밀리는 각에서 와. 횡단 샷이 나올 수 있네요. 그걸 또 공이 왜 앞으로 안 가나요? 와. 앞으로 전진을 하느긴 뭐 안 가긴 아예 뒤로 오기는 만들 수 있는데 네. 저만큼만 저 상황에서 밀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힘입니다. 힘입니다. 최고조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남은 시간 1분. 자, 이제 승부의 추는 김준태 선수에게 달렸죠. 김준태가 여기서 타임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네. 충분히 이제 득점을 다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다른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타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어차피 타임 1분 더 주어져도 본인이 이제 12점 이상을 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설사 들어가지 않더라도 잠그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뱅크샷으로 잠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일단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죠. 성공이 필요한 뱅크샷입니다. 자, 흰공 쪽으로 오! 걸렸는데 닿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얇게 맞았는데 저기 사이로 빠져나가나요? 와, 지금 설정이. 야, 잘 들어갔는데요, 진짜. 아, 이건 걸리면 들어갔어야 하는 공인데요. 와, 0.1mm 차이로 저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공이. 자, 이번 이닝이 이제 정규 시간의 마지막이고요. 조명우 선수의 공격이 끝나면 인저리 타임이 여기서 시작이 될 텐데. 리버스 먼저 가면서 조명우 득점합니다. 아, 참 조명호 선수. 세상에 정말 까다로운 공도 조명호 선수가 쳐버리면 정말 쉬운 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네요. 공을 정말 고민스럽고 조심스럽게 쳐야 될 공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을 치듯이 가볍게 해결해 줍니다. 인저리 타임이고요. 이제 조명호 선수가 이 공만 득점을 하면 이제 2세트를 조명호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 다 써봤자 어차피 시간이 남는 거라고 파악을 네. 했고요. 성공을 시켜버립니다. 됐어요. 이제 조명호 선수가 2세트 챙겨갑니다. 참. 웬일로 김진태 선수가 쉽게 이긴다 했습니다. 그렇게 놔둘 조명호 선수가 아니죠. 서로가. 1세트 김준태의 11점 하이런, 2세트 조명호의 12개 하이런. 조명호는 공격을 더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3세트를 준비하는 조명호. 이제 세트 스코어 1대 1로 두 선수가 3세트에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야, 당구 참 다이나믹한 스포츠네요. 이 선수들이 당구란 경기를 정말 정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확실하게 동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는 19대 7 김준태의 승리, 2세트는 14대 9 조명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두 선수의 전체 에버리지는 김준태가 2.3, 조명우가 1.75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3세트 어느 선수가 이 20분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 결승 3세트 만나봅니다.
호텔 인터볼고 원주 이 두 명의 대한민국 선수에게 모든 당구 팬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김준태와 조명우 선수 1세트와 2세트 나란히 두 선수가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연출을 하면서 조명우 선수가 2세트 그리고 김준태 선수가 앞서 1세트를 챙겼는데요. 이제 조명우 선수부터 3세트 출발을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경기입니다. 벼랑에 몰려있는 입장에서 본인의 경기력을 이제 충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또 와 장군 멍건 하면서 두 선수가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선 1세트에서는 초구를 조금은 아쉽게 공략을 했던 조명우인데 네. 두 번은 실수나지 않네요. 몸이 풀리면서 2세트에서 몸이 완전히 풀린 모습을 보여줬고 초구를 시원하게 거의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에는 뭐 시간 안배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템포대로 칠 수 있는 공들을 가볍게 가볍게 공략을 하고요. 자, 공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포지션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자, 연속 득점 출발 그리고 조명호 신중하게 살펴볼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자, 직접 떨어지면서 석점. 아,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조명호 선수의 초구다 한 5점이 이상만 안 맞길 바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초구에서 초구 득점이 잘 맞으면 아 마음이 좀 아프죠. 쓰립니다. 무섭죠. 조명호 선수의 퀄리티로는 10점 이상을 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5점 정도는 사실은 기본이고요. 네. 자, 본인의 왼쪽을 넓게 보면서 옆돌리기 준비합니다. 4연속 득점. 자, 노란 공을 두껍게 살짝 라운드를 그리면서 밀어서 득점의 라인이 나올지를 확인을 했고요. 들어갑니다. 네. 앞선 이닝에서 이제 한계치에 있었던 바깥 돌리기 조금은 이제 오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넉넉한 공간에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김준태 5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6점을 향해 옆돌리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10점 이상만 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죠. 네. 아 공들이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공들이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명호 선수의 눈빛에서 지금 웃음기가 싹 가셔 있습니다. 안으로 조금 두꺼웠는데요. 자, 빨간 공도 노란 공을 향해 내려옵니다. 행운의 행운의 득점. 여기서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네요. 본인이 원한 것보다 분명히 두꺼웠는데요. 조명우 선수 네. 제스처가 말을 해주었는데 일목조공하고 내공하고 같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내공이 더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7점을 앉은 채로 허용하고 있는 김준태. 참 김준태 선수 이번 조명우 선수의 경기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 잘 치고 있는데요. 8점. 김준태 선수에게 위안거리가 하나 있다면 8점을 치는데 지금 4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 예. 그렇네요. 본인에게도 본인의 공격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20분을 혼자 쓰는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한 3위쯤 정도 쳐버리면 쓸수 있는데, 이 선수들의 개인 기록이 그 정도 나오니까요.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 중에 가장 빨리 끝났던 게 제가 그냥 5이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분 동안 5이닝밖에 못 친다는 것도 끔찍한 겁니다. 퍼펙트 게임. 아,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노릴만 하죠. 조명우 9점. 초구를 친게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조명우 선수의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분이 흘러갔군요. 밀어서 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회전. 한 번 더 회전이 남아 있어요. 10점째. 공이 완전히 자유자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샷을 해도 저렇게 강력하게 샷을 하면 내 큐가 좀 떨릴 만도 한데 그 떨림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조명호 선수의 왼손 브릿지는 정말 산처럼 단단하다고 하더군요. 네. 자세부터 모든 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강호동 이만기 자꾸 씨름 얘기를 끊었는데 딱 사포를 붙들고 튼튼하게 엎드려 있는 그런 느낌이 예. 정말 탱크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김준태 선수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점의 조명우. 직접. 아, 어룡현이 이야기를 한 10점만 치지 말아라. 듣지 그냥, 않고 있는 조명우입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초구를 이렇게 쳐야 되는 순간에 입꽉 깨물고 치게 되면 야 정말 살벌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예. 이런 포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은 코너 쪽에 좀 깊숙이 박혀있는 빨간 공인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공들이 지금 다 치는 순간 맞아 있는 조명우입니다. 13점. 조명우 선수는 지금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경기 방식에서는 이제 이기지 못하거나 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자, 어떤 조이스로 가나요? 자, 두껍게 당기면 안 되죠. 조금 얇게 당기면서 그렇죠. 키스 때문에 두께를 마음껏 편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괜찮죠? 괜찮아요? 득점 갑니다. 14점. 7분 30초를 쓰고 있는 조명호. 남은 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딱 위안이네요. 야스퍼 선수가 지금 14점 쳤으면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을 겁니다. 네. 무조건 끝났다고 봐야 되죠, 거의. 자, 비껴치기가 되나요? 충분히 나오는 판입니다. 예. 네. 아, 자, 약간 밀렸네요. 네. 약간 밀리면서 네. 14점. 14점을 치고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조명우. 이 공만 쳤으면 정말 더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자, 김준태 선수가 거의 뛰쳐나왔어요. 네.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본인의 3세트 첫 이닝을 시작합니다. 김준태 선수 장점이죠. 상대의 어떠한 좋은 플레이에도 주눅들지 않는다. 다시 눈빛에 힘을 주고 14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눈빛으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 첫 득점을 해결하는 게 김준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첫 득점 김준태 해결합니다. 야, 2세트 마지막부터 지금까지 몇 도대체 아, 얼마를 앉아있는 겁니까? 조명우가 8분을 썼고 이제 김준태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단 이닝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이번 3세트. 참 시간이 절반을 잡아먹었는데 아직 1이닝입니다. 1이닝.
약간은 지금 갸웃하는 득점이었거든요. 김주태 선수 바로 좀 0점을 잡아갈 필요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점, 4점을 치면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네. 1점, 2점째 약간 불안함이 있죠. 5점 이상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칠 수 있을 것 같은 이 폭발적인 안정감이 보이고요. 이제 10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집중력에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자, 지금 흰 공으로 겨냥을 합니다. 자, 사이로 보내는 옆돌리기인데요. 돌아서 늘어지나요? 아, 속도가 좋아요. 네, 김준태도 날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14점을 맞고 석점의 반격을 바로 가하고 있는 김준태. 야, 조미호 선수 14점을 치면 좀 편안한 눈빛으로 있을 것 같은데 조미호 선수 타석에 들어가서도 기다리는 좌석에서도 눈빛에 힘을 잃지 않네요. 예, 좋네요. 두께 싸움인가요? 완전히 얇은 두께. 아, 너무 얇아요. 살짝. 네. 얇았어요. 김준태 석점에서 제동 걸립니다.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2이닝에 들어갑니다. 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늘 경기. 길게 옆돌리기. 자, 돌아서 올라옵니다. 조명우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득점만을 생각했던 앞선 마지막 옆돌리기였거든요. 오! 빨간 공이 맞지 않았어요. 조명호 선수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이 집중력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김준태. 김준태 선수 여기서 이 공을 놓치는 건 좀 아쉬운데요. 네, 살짝 밀리는 감이 있죠. 이렇게 되면 기싸움에서 이렇게 되면 약간 떨어지는 감이 생깁니다. 자, 1세트 후반부터 2세트 초반까지 매섭게 몰아붙였던 김준태가 조명호 선수의 2세트 12점 하이런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격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끌어서 직접 닿지 않아요. 자, 이제 남아있는 7분가량의 시간이 이제는 또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12점의 간격이 김준태 선수에겐 크게 멀어 보이는 간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준태 선수가 여기서 이제 현재 세계 10위권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세계 최정상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압도적인 경기에서 잘 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상대가 너무 좋은 컨디션인데 그걸 받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제 상대해야 되는 선수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 본인이 이제 어깨가 식지 않고 기죽지 않고 더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왼손으로 길게 세워치는 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조명우.
아, 네, 행운의 행운의 득점. 득점이 나오네요. 자, 오늘 이번 세트 두개 네, 두 째거든요. 번째 행운의 득점이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우 선수의 눈빛은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원뱅크. 아, 지금도 닿질 않았고요. 지금 약간 이제 틈을 보여주거든요. 네. 하이런을 이제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틈을 보여주는데 김주대 선수가 한 방을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네. 남은 시간을 김준태 선수가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16대 뭐 15, 16 근처로 가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누구에게든 상관이 없죠, 우리는. 네. 그 시나리오의 첫 장을 김준태 선수가 넘겨줍니다. 허무 맹랑한 시나리오는 아닐 겁니다. 김준태 선수. 넓게 퍼뜨리는 공. 키스는 빠졌고요. 내공은 득점됩니다. 2점. 참 키스를 처리하면서 득점을 하는 게 예, 완벽합니다. 지금도 이제 일목조공이 지금 이목조공 쪽으로 가기 딱 좋은 라인인데 예, 어떤 편안한 두께를 쓰는 게 아니라 키스가 빠지는 라인을 잡아놓고 득점에 알맞는 당점과 속도를 조절해서 옆돌리기를 맞추어냈습니다. 지금 바로 엎드리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살펴봅니다. 출발. 다 왔어요. 석점. 자, 내공이 너무 붙지 않으면 되는데요. 자, 남은 시간 이제 3분. 김준태에게 필요한 점수는 최소한 10점이 필요합니다. 조명호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면 사실상 김준태 선수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흰 공. 자, 여기서의 키스. 빠졌고요. 아, 그러나 힘이 그리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분 15초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기회는 다시 조명우에게 넘어갑니다. 내공과 일목조공의 이제 위치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절묘하기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두껍게 밀릴 수도 없고 얇게 가자니 짧고 두껍게 가자니 길고 적당히 치자니 키스고 이 공이 약간 애매하게 서 있었습니다. 쓰리뱅크 득점 조명우 공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시간 1분 40초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낮췄어요. 끌어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조명우의 스트로크라면 충분하고도 남을 이 샷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한 바퀴 더 가도 되겠어요? 네.
5이닝이 진행되는 가운데 18점. 이 공격이 들어가면 사실상 조명호 선수가 이 경기를 끝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샷. 뺏겨치기. 대회전. 김준태에게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 이제 여유를 가지고 공격에 임해야죠. 이제 타임아웃까지 한번 남아 있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걸 천천히 모든 걸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12점 차에서 조명호 선수는 이제 본인이 할 건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김준태 선수는 여기서 지금 뭐 타임아웃을 써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12점을 다 쳐야 돼요. 아, 점수차가 크지만 예, 가볍게 공격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럼요. 보기 좋습니다. 예. 여전히 집중력이 살아있는 상황. 이걸 해결한다면 이야기 달라질 수 있어요. 길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망설여지고 있어요. 키스를 뺏고 득점 해결합니다. 와, 어려운 공. 키스 제거하면서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예민했거든요 지금. 지금 인저리 타임은 의미가 없어요. 김준태 선수는 지금 본인이 서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들은 뭐 정상적으로 4, 50점 경기를 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 1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도 신중하게 코너 돌아서 짧게 떨어지는 공입니다. 자, 내 공을 살짝 끌면서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코너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밀리지 않게 내 공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0점 차가 되는데 김준태 선수 지금 마치 한 점 차로 뒤져 있는 선수인 것처럼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발. 길게 돌아서 포쿠션 마지막 회전. 이 회전이 득점으로 갑니다. 석점. 조명호 선수의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김준태의 시간. 이 시간은 제한 시간이라고는 공격 시간 35초밖에 없는 그 시간입니다. 장 김준태 선수도 대단합니다.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지금도 좋아요.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김준태도 10점대 진입. 조명호 선수는 할 바를 다 했고 뭐 이제 할 게 없고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또 비기는 건 아니겠지?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김준태. 옆돌리기입니다. 자, 넓게 퍼뜨리면서 회전으로 마지막 도착합니다. 5점. 자, 조금 얇게 맞았는데요. 다음 공이 약간 도와줘야 됩니다. 배치가. 아, 지금 경기장의 모든 이목이 이 두 선수의 경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목전구가 내 공의 사이가 거리가 멉니다. 두 개의 실수와 여지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오~ 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김준태 선수의 추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1세트는 김준태의 승리. 그러나 2세트 하이런 12개, 3세트 하이런 14개의 조명우가 두 번의 무승부 이후에
아, 이번 대회 개인전 첫 승을 김준태를 상대로 기록합니다. 야, 완전히 궁지에 몰렸었는데요. 야, 그 궁지에 몰린 힘든 상황을 오로지 본인의 실력 하나로, 예, 퍼포먼스로 뚫고 진짜 헤쳐나옵니다. 야, 2세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준태가 8대 0까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조명 선수 같은 이제 엄청난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느플, 정말 본인의 이제 천하장사 이상의 힘으로 야, 버티고 나왔습니다. 아, 두 선수의 에버리지가, 토탈 에버리지가 똑같네요. 참나, 네. 예, 17이닝 동안 두 선수가 3세트 39점씩 똑같이 기록을 했고요. 아, 이런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김준태 선수 정말 좋은 경기 해줬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20대 두 선수, 예, 세계 최고의 라이벌이자, 아, 앞으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그랑프리를 통해서. 네,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조명호 선수의 승리로 이번 경기는 끝이 났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또 이제 세계 톱시드들의 시간이 옵니다. 세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선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 테이블에서는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대한민국 손준혁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어지는 오후 5시 경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허유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